그래도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피하자. 그러면 그 혈관 건강은 괜찮지 않겠느냐. 뭐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혈관 건강을 망치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여자분이. 네. 사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의 7, 80%는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이 되고요. 음식을 통해서 흡수되는 비율은 2, 30% 정도예요. 네. 게다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 중에서 절반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실제로 흡수가 되는 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혈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먹어도 되나? 근데 네. 이 사연자분의 문제는 콜레스테롤 높이는 작용을 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 이건 오히려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새우를 먹었을 때보다 과자를 먹었을 때 체내 콜레스테롤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중성지방은 음식으로 섭취된 에너지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칼로리 수치가 부족한 경우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체내 중성지방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혈관에 좋은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들고 혈관에 좋지 않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해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자, 아이스크림, 도넛같이 중성지방 수치를 늘릴 수 있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더 독인 것이죠. 그렇구나.